신호등이 바뀔 뻔했거든. 네. 네, 우측에 횡단보도는 봤어요? 혹시 신호등? 안 맞죠? 요거만 빨간불인 거 봐봐. 우측에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 보세요. 이해됐어요? 네, 보셔야지. 요거는 거기가 너무 멀어. 예측하기. 힘들어. 횡단보도 신호도 보셔야 돼. 1초만 늦었으면 또 주황불 들어왔어. 여유있게 늦게 가도 뭘 안 하니까. 거기서는 어린이 곧 바로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늦게 가도 되잖아. 뒤차 신경 쓰면 뒤차 옆에 피해가. 알겠죠? 합격은 딴 거 없어. 자꾸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야. 실격! 실격!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왜 속도를 올려? 거기서 2-3단을 왜 넣고? 정치! 집중해! 집중해! 집중! 실극 두 번 나왔어 지금! 거기서 왜 3단을 넣어? 집중해라니까. 그래서 그대로 2차로 가면 돼요, 효과선. 기어 잡고 있고. 이 사람이 직진한다고 이런 식으로. 직진하면 안 되거든. 위험하고. 아저씨, 거기는 직진이 안 되는 곳이에요. 출발. 야, 이 사람아! 출발. 야, 이 사람아! 깜깜하네. 자, 야, 세워. 직진이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세워.